야, 무슨 탕으로 먹을래? 아, 나는 샤인머스켓. 나는 딸기. 그래? 그러면 여기 딸기탕으로 하나랑 샤인머스켓탕으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야, 완전 기대된다. 그치? 리얼, 여기 인스타 맛집이래잖아. 음식 나왔습니다. 네! 아니, 미친, 이게 뭐예요? 이딴 게 탕후루? 아, 저희 매장에서는 이걸 딸기탕후루라고 불러요. 아니, 무슨...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건 설마... 이딴 게 샤인 머스켓? 이딴 거라뇨, 저희 매장 스페셜 메뉴인데요. 뭔 쌉소리예요 이게! 아, 이름은 딸기, 샤인 머스켓 이렇게 해놨으면서 뭐 바피에다가 바게트빵 연결한 거 나오고 양상추에다가 바게트빵 연결한 거 나오고 이딴 게 어떻게 탕후루입니까? 예, 말이 맞아요. 당장 환불해주세요. 죄송한데 저희 매장에 한번 받으시면 환불이 어려우세요. 이딴 게 무슨 인스타 맛집이야. 아, 안 되겠다. 야, 그냥 가자 스티브. 그래. 저기 죄송한데 저희 매장은 음식물 남기시는 만큼 벌금을 내셔야 해요. 이만큼이면은 한 3만원 정도 내시면 되겠네요. 네? 말도 안 돼. 싫으세요? 야야, 그냥 내고 가자. 똥밟았다고 생각해. 아, 진짜 음식이 3만원인데 벌금도 3만원이라니 이런. 아이, 여기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손님. 호구라고 한 것 같은데. 아이, 얼른 가자. 아. 아이, 뭐 이딴 가게가 다 있어. 아유, 아유 하나, 아유 하나, 아유 하나. 아이, 같이 가. 야, 임마.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곳이 맛집? 아, 원래 인스타는 믿는 거 아니랬어. 아, 됐고 우리 더 맛있는 곳 가자. 아니, 나는 이런 거 못 참아. 모두에게 알려서 이 가게를 망하게 해야겠어. 그리고 내 돈도 돌려받고. 아우, 진짜. 그래, 알아서 해. 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탕후루 5개 사줄 테니까 나 좀 도와줄래? 아, 당연하죠.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손님? 좋아, 내 계획을 설명해줄게. 먼저 계획 이름은 쓰레기 가게 갱생 프로젝트야. 뭐? 갱생? 너 뭐 어떻게 하려고? 별거 없어. 이 가게 위장 취업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쏙쏙쏙 골라낸 후에 펑 하고 터뜨리면 끝. 문제점 첫 번째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 재료 선정에 문제가 있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바피 상태로 왔을 때 전혀 신선하지 않았어. 신선했다면 마구잡이로 움직였을 거야. 잘못 먹었다가 배탈이라도 날 수 있잖아. 그 외에도 손님에 대하는 태도까지. 우리 나올 때 손님이 아니라 호구라고 할 뻔했잖아. 아무튼 그런 것도 싸그리 싹싹 다 긁어모아서 CF 필기를 그냥 털어버리는 거지. 엄청난 생각이야. 바로 가볼까? 그것보다 저 사람이 이제 우리 얼굴 알 텐데 어떻게 하지? 내겐 다 방법이 있지. 사람을 불렀거든. 누구? 아, 정말 바쁜데 왜 부르는 거야? 야, 나 불렀냐? 도다보안가님! 나 불렀냐고! 그래, 아, 뭐 이 가게야? 이 가게 엄청 유명하잖아. 야, 유명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다. 네가 가서 한번 알바생 해봐. 뭐 그래? 어우, 참나, 여기 엄청 유명한 데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그러는 거지? 아, 저기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알바생 뽑는다고 하셔서 왔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이건 뭐지? 설마 이딴 게 탕후루? 아, 네네, 어서오세요. 아, 이쪽으로 오시면 면접 바로 진행할게요. 네?
저 근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 왼쪽편으로 가시면 돼요. 아, 네네네. 이쪽으로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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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아, 뭐 어디 몸에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고요? 어, 네,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은 뭐 장기에도 문제 없으신 거죠? 왜 물어보세요? 그런 건 당연하죠. 아니요, 오랫동안 잘 일할 수 있는 직원 원하고 있어서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예? 막 탕후루 자격증 검사 같은 것도 안 하고요? 아, 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인자군 고쳤습니다. 지금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럼 내일 저녁 출근하시면 돼요. 아, 네? 다음날. 아, 좋았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좀 늦으셨네요. 아, 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저 재료 사러 갔다 와야 하니까 여기 싹 쓸어드세요. 아, 저기 조리실은 가지 마시고요. 아, 네. 정말 어제 그놈들 안 먹을 거면 달라고 하지 말지. 재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 오늘은 누구로 한다? 아휴, 맨날 걱정이야. 갔네? 그렇다면! 확인하지 말라는 것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진정한 보안관 아니겠나. 자, 얼른 가보자. 여기 텅! 텅! 그냥 부숴버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봐. 아니, 잠깐만, 여기 뭐야? 이런 미친, 무슨 요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가다가 이 냄새. 이건 전혀 딸기나 과일 냄새가 아닌데? 와, 진짜 미치겠네. 도대체 무슨 탕후루를 만드는 거야? 아유,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 아, 그거보다 일단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일은 해야겠지? 그래, 청소 좀 해볼까? 자, 여기 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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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차. 누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그냥 기분 탓이겠지? 응? 뭐야? 전보조 씨한테서 통화가. 여보세요? 야, 일은 잘 되어가고 있어? 증거도 발견했고? 어, 뭐 그럭저럭. 아, 내가 증거를 하나 찾은 것 같거든? 아니, 조립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니, 안쪽에 향신료 냄새가 엄청 강하게 나고, 정체모를 소스라고 해야 하나? 피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런 것들이 잔뜩 흩뿌려져 있었어. 정말이야? 아, 알겠어. 그러면 일 끝나고 우리 집으로 와. 그래, 알겠어.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아, 나왔어. 야, 뭐냐? 누구신데 여기 계세요? 전에 탕후루집에서 일하시던 분이야. 그렇구나. 뭐 알고 계신 거 있대? 뭔가 있는 거 같긴 한데, 아, 그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거든. 근데 네가 또 이런 거 해석 잘하잖아. 아이씨, 진짜. 에이, 그런 것 때문에 부른 거야? 그래, 알겠어. 한번 들어보자. 어허? 세상에나. 알았어. 거기는 탕후루집이지만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마라시럽으로 한대. 그래서 아마 내가 주방에서 맡았던 향신료 냄새는 마라 냄새일 거야. 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려라? 꼬마야! 이 아줌마가 탕후루집을 하는데 네가 너무 귀여워서 말이야. 탕후루 공짜로 줄 테니까 잠깐 같이 가지 않을래? 탕후루요? 아, 진짜요? 좋아요! 나를 따라오렴. 꼬마야, 안 돼! 감히! 어린아이들을 속이고 납치하여 마라맛 탕후루로 만들어? 너같이 악한 놈들은 이 사회에 남겨둘 가치가 없다! 꼬마야! 지금 시간 줄 테니 어서 도망쳐! 뭐야, 우씨! 한국말 할 수 있었어?
아니, 너네 옆에 있어서 한국어를 습득한 것뿐이야. 아련한 구독, 좋아요 눌러오세요. 헉! 어? 엄마! 엄마! 너네 때문에 전부 망쳤잖아! 어쩌라고 이 범죄자 놈아! 너는 이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거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린애들은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야! 진짜 어이없네. 아무리 인기를 얻고 싶어도 적당히 해야지. 선을 지켜라, 몰라? 몰라! 고우마는 덤비시던지. 어? 그래? 죽어봐라 너희들, 내가 꼭 복수하고 말겠. 응, 쌉소리 컷. 아, 정말 그냥 메뉴 좀 이상하게 만들고 가게 정리 잘 안 하는 그런 평범한 진상인 줄 알았는데 이런 놈이었다니. 그래도 잡아서 참 다행이야. 이제 남은 거는 가게 냉동실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인데 거긴 걱정 안 해도 돼. 이미 내가 경찰대 불러놨거든. 자자, 그만하고 나와라! 이제 너는 싹 다 포위됐다! 어린아이는 에메고출에서 병원으로 데려갔지 뭐. 그! 이거지! 정의구현 개쩐다! 그래! 앞으로는 뭐든지 잘 알아보고 해야겠어? 리얼 크크! 그럼 아래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